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주식 기초 강의 26회 파생 시장과 연결한 주식 시장의 분석에 대해서 한번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뜬금없이 주식하는데 무슨 파생 시장?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 그러나 여러분들 직접적인 파생 상품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주식 시장이 그냥 파생과 별개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말 그대로 파생 시장이기 때문에 원래는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해칭 수단, 그러니까 위험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죠. 해칭이라는 게. 자,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선물과 옵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파생 상품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뭐 깊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다음에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제가 천천히 또 강의할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고, 오늘은 우리가 간단한 내용만이라도 팁을 좀 여러분들이 얻었으면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기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맹신하면 안 되는 장이거든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연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금 상승세를 가져오고 있고 외국인의 그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상당히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랐을 때 저번 방송들 제가 보시면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이렇게 전 고점 라인을 돌파하고 밑에 20일을 깔아놨던 이런 지점에서 눌림목 매수를 하게 되면 그나마 이렇게 상승폭을 수익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런 데서 머뭇하고요. 3, 4일 이후에 고민하다가 뒤늦게 매수에 동참해 버리면 하루 이틀 올라갈 수는 있으나 상당 기간 하락, 이게 조정이거든요. 하락이라 하기보다는 조정이라 표현합니다. 이렇게 상승했기 때문에 하락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조정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조정받을 때 여러분들 마음고생 대단히 심하게 하시고 던져버리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빵빵 치고 가서 지금 장밋빛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뭐 2350을 목표치를 잡는다. 길게는 또 3000을 잡는다. 물론 제 앞방송에도 제가 2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3000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만, 저는 장밋빛 말씀보다는 오늘 조금 여러분들 조심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파생과 연결된 주식시장 분석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오늘 뉴스가 나오고 지금 삼성전자 신고가 가고 뭐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등달아서 여러분들 추격 매수하시면 큰일 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자, 여러분들 고점에서 물려서 그냥 들고 좀 물릴 때 그냥 들고 가는 게 장기 투자가 아니거든요. 자,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 자 눌림목 주고 이렇게 올라갈 때 이럴 때 들고 이렇게 한달 정도 뭐 이게 깨져 버리면 이게 차익 실현하는 이런 것이 진정한 중장기 투자지. 예를 들어서 추세 좋게 이렇게 쭉 가면 계속 들고 가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물려서 원래는 좀 수익을 얻으면 팔려고 그랬는데 들고 가는 그거는 중장기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냥 물려서 못 팔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딱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 연일 이은 갭 상승을 동반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을 때 물론 시장 자체는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우려되는 바가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좀 서론이 길었던 것 같네요. 자, 이제 한번 말씀드려보죠. 자, 우리나라 지금 상당 기간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한 3, 4일 이전부터 지금 21일선을 돌파하고 난 다음부터 쭉쭉 뻗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누차 제 방송을 많이 들어보셨던 분들은 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까? 팔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연 5일째 스트레이트로 사고 있죠. 비중을 점점 늘리면서요. 오늘은 어제에 비해서는 조금 작긴 하지만 그래도 3천억대 샀지 않습니까? 2900억이니까. 자, 여러분들 4월 3일날 보시면
자, 이때부터 쭉 팔았거든요. 19일까지. 그럼 한번 볼까요? 4월 3일이 언젠지. 자, 여기입니다. 간드랑간드랑한 지점부터 팔아버리니까, 자, 며칠까지 팔았습니까? 자, 19일까지 팔았죠. 자, 여기까지 팔아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막 혼조세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외국인에 대해서 절대로 외국인이 받쳐주지 않으면, 사주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좀 현물을 많이 주워 담고 있어요. 고점인데도, 상당한 고점인데도 많이 사고 있는데, 제가 앞방송 25회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이, 여러분들, 밸류에이션이라니까, 영어로 하니까 좀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한글로 할게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다. 비교적 여타 아시아권 나라들보다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런 인식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좀 유식한 말로 하면 컨센서스라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아시아권, 여타 아시아권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홍콩이나 비교적 우리나라보다 추세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투자 자금이 좀 몰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외국인이, 지금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지금? 자, 5천억, 1조 5천억, 1조 6천억. 거의 2조 가까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죠? 맞습니까? 2조는 아니군요. 1조하고도 한 5천억 정도. 그렇습니다. 한 5일간에 그만큼 많은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빵빵빵 치고 갔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 했잖아요. 자, 뭔가 하면요. 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제 하나의 팁이 되고 내가 분석할 때 하나의 툴이 되는 겁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오늘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흐름을 당일 추이를 이렇게 나타낸 거거든요. 아, 이건 당일 추이가 아니네요. 누적이군요. 그죠? 자, 일단 그러면 나온 김에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코스피를 보시면, 자, 외국인이 4월 13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 옵션 만기일을 기준으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선물 만기일은 아직 좀 남아있고요. 6월이니까. 그리고 옵션 만기일은 이제 지나간 지한 2주 정도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옵션 포지션에 따라서 또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옵션의 포지션을 조금 궤를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옵션 만기일부터 지금 기간을 잡았는데, 자, 어떻습니까? 코스피는 이렇게 약한 보합이었다가 이 기간부터입니다. 이제 1조 2천억 정도 지금 불어서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 기관도 5,800억 불었습니다. 개인은 이때까지 뭐 물렸던 분들 아니면 좀 올라가니까 아이고 요만큼이라도 먹고 팔자 이래서 지금 1조 7천억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자, 제가 저번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갈 때 보시면 외국인이 이렇게 사줄 때 같이 올라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 틀린 게 없죠. 그죠? 자, 맞고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좀 사주고 있고요. 기관도 좀 사주고 있고요. 자, 어떻습니까? 외국인이 사니까 이렇게 모양이 같지 않습니까? 그죠? 자, 선물은 궤를 좀 달리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 선물은 자, 3개월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것도 한 3월 정도로 놓고 보죠. 이렇게 보면, 자, 선물도, 자, 이렇게 밑에 매도 포지션을 많이 잡고 있다가 이렇게 도로 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환매수, 그죠? 자, 그리고 이건 다시 4월 달로 돌립니다. 4월 13일로 돌리고. 자,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게 제가, 그것까진 좋다 이거죠. 자, 이게 좀 우려가 된다는 겁니다. 콜 옵션 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콜 옵션이라 하면, 만기가 한 달마다 있거든요. 매달 두 번째 목요일날 만기입니다. 자, 콜 옵션. 물론 이것은 합성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현물을 많이 샀기 때문에 선물도 하방으로 잡고 콜 옵션, 풋 옵션을 하방으로
잡아서 해칭하려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단기간적으로 보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추격 매수하기에 좀 부담스럽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무엇인가 하면요, 자, 외국인들이 콜 매도를 늘여나가고 있습니다. 자, 기관도 콜이 플러스였는데 콜 매도가 늘어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개인은 콜이 거의 보합이었는데 220억이 지금 플러스가 됐거든요. 자,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어저께는 얼마입니까? 자, 그 3일 전부터 이야기 드리죠. 57억이었는데 그 다음날 근 70억을 샀어요, 더. 그리고 오늘은 100억을 더 샀습니다. 그래서 누적으로 222억이 지금 콜 매수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콜이라 하면 올라가면 콜 매수한 사람이 수익이 나고 콜 매도한 사람은 프리미엄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프리미엄보다 더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간단하게 콜은 산 사람이 지수가 올라가면 돈을 벌고 반대 포지션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죠? 제로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주식은 뭐좀 다를 수 있겠지만 선물 옵션은 무조건 제로썸이거든요. 나와 반대 계약자는 무조건 나와 손익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개인이 3일 동안에 이 상승 랠리를 하는 틈을 타서 자, 콜 옵션에 상당한 돈이 지금 투입이 됐습니다. 222억이거든요. 자, 그러면요, 단기간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 이후 3, 4일 지나면 또 봐야 됩니다. 이거는 선물 옵션은 하루가 뭐몇 달과 같은 그런 의미거든요. 거의 하루 안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방송을 듣고 오늘 내일 모레 한 2, 3일 정도에 국한되는 이야기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풋 옵션 한번 보죠, 그러면. 자, 풋 옵션은 반대지 않습니까? 외국인은 플러스 219억이고 기관도 플러스 84억이고 개인은 마이너스 208억입니다. 자,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죠? 풋이 매도가. 자,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콜은 오르면 지수가 오르면 수익이 나는 구조고 풋은 빠지면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자, 누가 지금 사놨습니까? 외국인 기관이 사놨거든요. 자, 분명히 전제를 했습니다. 제가 주식을 많이 샀기 때문에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을 많이 샀기 때문에 선물 옵션의 포지션은 반대, 합성으로 하락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전제를 합니다만, 자, 그러나 단기간적으로 이러한 포지션들이 너무 상승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콜 옵션이 개인이 많이 몰리면 여러분들 더 쭉쭉쭉 가기보다는 한번 출렁출렁 거리거든요. 제가 10년 동안의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뭐 선물 옵션 매매를 하진 않지만 오늘 설명해 드린 것이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하나의 또 좋은 팁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 이렇게 고점을 돌파했지 않습니까? 자, 지금 혹시나 내 포트에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많이 사놓지 못했다면 조급해하지 마시고 적어도 이렇게 눌리고 자, 이 돌파되었던 고점 이 라인 2182 정도 라인 자, 지지하는 거 확인하시고요. 여기도 상당히 좀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여기에서 좀 반등 시도가 나올 수는 있으나 만약에 대밀려 버리면 또 이렇게 앞전처럼 이렇게 상당한 21선하고 61선이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또 조정이 좀 예상이 되니까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지금 쫓아가지는 마셔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공 투자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